딱 대통령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야 좀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기분도 듭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중요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군에 대해서는 구의적 문패라고 거짓말이라는 완전히 엉터리다 느낌. 근데 군을 왜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좌파면서 좌파 인사들이 좌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좌파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죠. 이거는 사실 유추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의 개입이 아니다라는 근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고동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 어제 기자회견을 이 생존자들이 했는데 생존자들의 기자회견 이후에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일제히 이거 봐라, 만에 북한이 중원회를 터뜨렸으면 법을 제시한 물기둥이 쏟았을 것이고 그걸 봤어야 되는데 못 봤다니 북한 소행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배 안에 가면 못 봐요 물기둥은. 밖에서 볼 수 있는 게 물기둥인데 저런 주장을 합니다. 만에 배 안에서 저 물기둥을 봤으면 실종됐을 거예요. 가까이서 근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개입 그리고 북한의 어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유력한 증거들, 지진파라든가 그리고 절단면이 큰일날처럼 날카롭다거나 여러 가지 증언들은 하나도 인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론에 드는 거 아니죠. 이미 전제를 내려놓고 예단을 해놓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보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생존자들이 화약 냄새를 맡지 못했다라는 증언을 하니까 그거 봐라, 북한에 개입이 있어서 어뢰가 터졌으면 화약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화약 냄새를 못 맡으면 보니까 이거는 북한의 소인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는 것이죠. 화약 냄새를 못 맡아서. 어뢰는 화약 냄새가 잘 안 납니다. 불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하면 믿게 돼요. 그래서 자폭했다라고 보려고 하는데 물속에서 터지는 화약은 냄새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냄새를 맡았으면 실종됐을 거예요.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북한이 무관하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TOD, 이때 현장을 촬영한 열상 감지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TV에서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여기에서 열기울이 감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의 소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TOD가 열기울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건 어뢰건 간에 북한이 터뜨린 거라면 열기울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열을 감지하는 카메라니까 그게 아닌 걸로 봐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것도 참 막 되지 않죠. 물 속에서 터지는 거니까 열기울이 감지가 안 됩니다. 원래 게다가 풍랑이 일고 폭우가 내리셨기 때문에 이게 열기울을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저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의 잠수정은 장거리 사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북한의 이 비파고 기지에서 여기까지 사거리까지 사망을 해가지고 물속에서 올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말이 안 되죠. 아까 고성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이라는 건 어차피 물속에서는 못 있죠. 그래서 NLL 그 이전에서는 물속에 물 위에 있다가 요 사고해요 근처까지 원래는 그 다음에 물 밑으로 들어가서 잠항해서 오면 됩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요런 주장도 합니다. 한미연합정보망이 얼마나 뛰어난데 이걸 피해서 감히 북한에 있겠느냐. 요것만큼 우리는 칭찬을 해요. 그것만 찾아냅니다. 우리 위에 어떻게 이 놀라운 정보망을 뚫고 들어오냐 그러는데 이건 역시 말이 안 되죠. 24시간 감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위성에서 본다고 해도 한국 진화에서는 감시를 못하죠. 김장수 전 국방장관 한나라 의원이 뭐라 그랬느냐. 이게 4월 4일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전직 해군참모총장들도 이 불속에 있는 잠수함 잠수정 발견하는 발견 폭력은 50% 미만, 심지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잠수함 잠수정은 모래사장에서 단일 찾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게 북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물론 저도 단정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뢰나 기회, 백보양보에서 우리가 옛날에 6.25 때나 70년대 설치한
기회의 가능성이 한 0.1%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호행의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 북한 짓이라면 그게 아픈 겁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와 언론의 행태를 볼 때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 북한이 대한민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대 북한의 지원한 구조 1902억 원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북한 물가로 환산하면 약 1000조가량의 돈이 됩니다. 북한이 밀달러 환산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000조가량에 해당하는 물자와 달러를 북한에 주고 북한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불사기를 3개를 늘리고 그리고 부차의 핵실험, 미사일, 대광무기 이거를 다 세계 3위 2위권으로 올렸습니다. 특수부대를 6만 명을 늘리고 밀리터리 밸런스 밸런스라는 이 군사 통계 사이트를 보면은 통계 잡지를 보면은 북한의 잠수함 능력이 기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03년에 26척에서 2008년에 100척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군에다 물어보니까 늘면 뭐하냐 그거 다 꼬물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얘기인데 근데 꼬물이어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이렇게 늘고 있는데 북한이 2012년에 조국 통일하겠다면서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 해체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냐. 지금은 한미연합군이 운동방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믿을 수가 있지만은 연합사가 해체된 다음에는 대한민국 혼자 방위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8월 15일 이후에 제주대협의 북한 상선 통과가 허용이 됐죠. 북한 상선과 군함은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역은 북한의 상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북한 군함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정선명 운영을 다 무시한 채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는 부산항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군함인지 상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잠수함 잠수정은 말할 나위가 없죠. 이렇게 됐을 때 만일 한미연합사 해체 이전에도 문제지만 한미연합사 해체된 이후에 북한이 군기를 백으로 지지자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무슨 수를 쓸 수 있느냐. 한국의 정부와 언론마저 이런 식으로 겁먹거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혹은 좌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연합사 해체 후에 도발을 본격적으로 해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느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국의 청년들이 전쟁을 실사 평화를 각오하면서 북한과 타협하면 되는데 왜 북한이 자금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고 촛불을 들고 나올 때 2008년 촛불난동이 또 재개가 되고 2009년에 주창 시위가 또다시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미군 철수 집회가 또다시 벌어질 때 연합소가 해체된 다음에 우리가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소위 좌파에서는 이번에 천안함 화재난 다음에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아니라 무슨 미친 소리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예정대로 방해하려는 선동 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근본적으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 정권이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속내에는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라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북한 정권을 끝내는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이 끝날 때가 됐는데 북한 정권이 끝내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